아유, 굳이 이렇게까지 해, 그냥. 뭘 이렇게까지 해, 이 녀석아, 어? 어, 용이 그마다 참 웃기네. 어, 내가 아무리 용돈을 명분 삼아 줬지만은, 어, 무술을 가리키라고 했으면은, 무술을 좀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아, 무술 아니야, 뭐, 무술이 뭐. 네 집에서 하는 거 보니까 뭐, 율동인데, 막, 율동. 아, 무술을 왜 해, 내가 굳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그런 걸 좀 알아줘야지, 실전에서. 왜 흉흉해, 요즘. 어, 용 오시세요. 용이 네 일로 와봐라. 어, 오늘 왔어. 어? 닦아라, 입주연자. 네 이놈 자식아, 얼마 전에 저기, 이모부가 네, 용돈 주면서 어 우선이 좀 실전 무술 이런 거 좀 가르치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만 어 우선이가 저 집에 와가지고 입이 대빨 나가지고 어 오늘 배운 거 한번 해봐라 하니까 무슨 뭐 율동을 추고 뭐 배운 게 없다 하고 어 뭐 이모한테 다 얘기했어? 야 내가 뭐 안 가르쳤냐? 아 이모부 이건 뭐 좀 말이 다른 게.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이모부한테 그 돈 받고 내가 뭐 안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였어 이거였어 그래 이 율동 그 다시 해봐라 그래 이게 뭐고 이게 아니,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가르 어?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어? 뭐 어떻게 가르쳤는데 아니 이모부 내가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아니 재빠르게 예? 어이? 자세 기초부터 지금 무선이는 기초보다 어?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 줘야지. 아니 내가 무술이 왜 필요하냐고. 필요하지 이 녀석아. 뒤에서 누가 쫓아오거나 어? 치안이 발생되거나 어? 누가 갑자기 뒤에서 목을 조른다거나 갑자기 침을 뱉고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 이모부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부터 가르칩니까? 내가 어? 우선이 그 이제 좀 남자답게 좀 제대로 좀 돼보라고 어? 편하게 이 옷도 새 걸로 쫙 맞춰주는데 니트 재질로 어? 잘 늘어나는 거 아니 이모부 아니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모부 그래? 기초부터 좀 가르쳐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거 뭘 기초도 아니고 그냥 이때 5분도 안 지났어 얘는 기초가 없는 놈이야 기초가 필요가 없다니까 딱 그 우선이가 그래도 생각보다 머리는 영특해가지고 딱 핵심적인 것만 가르쳐주면은 아 이거를 딱 깨우친다고 이 친구는 네 잘하긴 해요 근데 어 너무 지금 뭐 처음 두 번째 지금 배우는 건데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이번 두 번째니까 바로 멱살 잡았을 때 풀려나는 거 그거 바로 가르쳐줘 아 이모부도 참 성격이 너무 어 아이 그 참 아 이모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진짜 섭섭해요 어? 돈 다시 뱉어내? 아니 그게 아니고니까 이모부 용돈 안 준다 이제 알았어 자 멱살 아니, 잡았다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저 중급반 돼야 되는데 아직 우선이가 자 멱살 잡았다 자 그렇지 이 상황 이 상황에서는 어. 이모부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 이 지금 손목에 힘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어 여기서는 방어적인 느낌을 가야 돼 여기 어. 팔 어 오케이 여기 가운 선 있죠 어 이걸 최대한 그렇지 이걸 야 안 떨어지노 네, 이거를 쳐야지만이 했을 때 안 되면 바로 후동작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어, 아니 잠깐만 많이 배웠을 거야. 이거는 이모부 제가 뭐 안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라 배웠습니다. 예. 네. 아 근데 뭐가 타닥하던데 손이 아, 빠르긴 빠르네. 네,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시스템하라고 이모부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팔꿈치 접히는 대로 내렸는데 안 내려지면은 그냥 타닥 그냥 예. 한두 차례 올리라는 거지. 예. 어. 계속 팔의 힘을 빼게끔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빼게끔. 그래. 이렇게 가르쳐 줬어야지. 예. 팔의 힘을 빼게끔 해서 계속 잡고 있으면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어. 야, 봐봐. 얘 지금 이제 감각이 올라왔다. 어. 자, 이제 너 해봐. 우선이. 자, 실전으로. 자, 팔의 힘을 줬다 했을 때 방심. 그렇지. 어. 자, 우선아. 넌 소질이 있구나. 팔의 힘을 계속 빼는 거예요. 어? 그런 찰나에 따닥. 오, 이거 방금 또. 이게 시스템아. 그래. 어? 방어 기술. 맨날 우선이 엄마가 어, 지 닮았다고 하는데 운동신경은 아빠를 닮았어. 이 봐봐. 단계가 다 있으니까 뭐 안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단계부터 일단 기초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우선이를 시키려고 했던 거지.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선이가 겪을 수 있는 또 상황을 내가 줄게. 네, 뭐 어떤 뒤에서. 예쁜 여성이 갑자기 뒤에서 백허그를 했어 우선이한테 그럴 때 어떻게 그럴 때는 사랑을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사랑? 뒤 돌아서 여자분이 그렇지 우선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뒤에서 깨하는 거야 뭔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그럴 수도 있지 이 녀석아 아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니, 그거는 기술이 아니라 다른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여자 얘기하면 몰라
뭘 몰라 임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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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봐 움직이다. 이거 뭐? 이거예요. 우선아, 네 몸에 있는 그 동물적인 감각이. 이거야. 야 좋네. 그때 뭐라 그랬어? 구호. 나 족박 아니야. 그렇지. 어. 이거 뭐 이거예요. 좋아 좋아. 내가 때리려고 할 때?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세게. 족박 아니야. 이거예요. 좋아. 형 기산 제압. 야 좋아. 지금 감각 올라왔을 때야 돼. 그러면은 이게 길을 지나가다가 마주오는 애랑 어깨빵이 됐어. 어? 이럴 때 이런 경우 참 많단 말이야. 이모부 같은 경우는 그냥 탁 쳐내면 알아서 뒷꽁지를 내리고 도망간단 말이야. 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때 배운 거 있지? 이거 이거 그렇지. 한번 제대로 한번 자 한번 보자 보자. 이모부한테 보여주자 제대로. 그래. 자 자 지나가다가 아니지 쳤을 때지. 아. 치고 나서잖아. 우선아 긴장 풀어. 어 야 우선이가 또 아빠 있으니까 또 긴장하나 보네. 오이 오이 자세를 더 잡으라 했잖아. 그렇지. 뭐야 이 새끼. 뭐야. 오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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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야 근데 우선아 조금 더 빨라야 돼. 무슨 얘기더라?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우선이다. 내가 우선이야. 자 그렇지. 이렇게 섰어. 그래 교범대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 오이고 다시 잡고 용이가 계속 내려가 내려가. 무슨 얘기 알아? 그때 치고 나와서 빨리 한 거야. 언니 자라? 야, 다르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마스터예요. 야, 아니 그리고 우선아, 니도 보니까 우리 용이처럼 이런 길다란 돗바 하나 사줘야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무슨 어? 어 이거 이 홍콩 배우 같네. 홍콩 배우. 어? 내일은 돗바 하나 사줄게. 야, 여보. 어. 아니 진짜로 저 뭐 헛되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 미안하다 내가 오해를 했네. 어 아 난 진짜 이모부 난 그 얘기하는 게 난 너무 섭섭해가지고 지금. 아니 그 미안해 내가 저 용돈 아니, 챙겨줄게 또. 아이 미안해 이모부가 실수를 했어. 아 이거는 더 챙겨줘야 돼 알죠? 어 더 그 대신에 다음에는 더 또 실전 무술 또 가르쳐줘야 돼. 아니, 우선이한테. 더 제가 우선이 더 가르쳐서 진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는 제가 그래 그래 지키겠습니다 진짜로. 자 우선이 만원 빨리 저 형님한테 고맙습니다 해야지.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배운 거 다 총 집합해가지고 네. 한번 우선이가 쫙 한번 해보는 네. 걸로 하자. 이모한테 제대로 보여드리자. 네. 좋아 좋아. 말고 편하게. 자. 자 해보자. 시작. 오이 오이 오. 뭐야 이 새끼 이거. 아. 아. 우선아 그만. 우선아. 우선아. 오이. 오야! 우선아! 어이, 어이, 그만! 어이. 우선아, 그만! 우선아! 야. 우선아! 에이씨! 아! 아, 맞았다. 우선아! 이야, 이야! 이야! 적당히 해야지, 쌍놈의 새끼가, 이씨! 됐어, 그만해! 배운 대로만 해! 우선이가 아직 우리 형님한테는 안 되네. 야, 혹시 부리는 거야 이모부? 용아 그 저 대갈통 뜯는 거는 몇 주차 때 배우노? 이거는 조금 단계가 있는데요. 그래? 이모부, 이거는 제가 더 한 세 번 정도 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마스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부. 그래 그래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이모부. 아니 나 믿음이 가네. 아이 이모부 저 믿고 그냥 맡겨주세요 우선이. 야 괜히 도장을 할 체리는 그런 네. 실력이 아니구만. 우선아 잘했어. 눈 뜨다가 다르잖아 야. 이모부. 이거 왜 살기가 있냐? 때릴 때 뭐라 그랬어? 어? 마음속으로 세 번 외쳐. 나는 족밥 아니다. 족밥 아니야. 족밥 아니야. 족밥 아니야. 족밥 아니야. 족밥 아니야. 이 눈깔. 야. 너 기억해.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기억해. 이 새끼야 눈 부러. 기억해. 오늘 세 번 여기서 외치고 끝낸다. 다시. 족밥 아니야. 더. 족밥 아니야. 더. 족밥 아니야. 잘했어. 야, 이 새끼. 장놈의 새끼야. 아우 김치찌개 빨았나 이씨. 국밥 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 국밥 아니야! 됐어 이제 그만해.